안녕하세요. 윤마렐라입니다. 오늘은 조이 카시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 있는 집이라면 카시트는 필수잖아요. 가성비, 안전성, 디자인 모두 잡은 조이 듀얼로 카시트. 지금 만나러 갑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네요. 카시트인데 박스가 왜 이렇게 작지 싶었는데 바닥 시트와 등판 시트가 분리되어 배송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랬던 건 무게. 보통 아이소픽스 카시트는 꽤 묵직한 무게를 자랑하는데 조이 듀얼로 카시트는 6.8kg의 가벼운 무게라 여자인 제가 들고 옮기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었답니다. 제가 받은 카시트는 턱시도라는 컬러인데요. 다크 그레이에 가까운 세련된 컬러라 남녀 상관없이 예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건 아이소픽스 가이드인데요. 고정거리가 의자 깊숙이 파묻혀 있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조이 듀얼로 카시트는 4살에서 12살까지 사용 가능하며 아이 성장에 따라 헤드레스트 조절이 가능하여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헤드레스트 확장 시 어깨 시트도 함께 확장되기 때문에 보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헤드레스트 조절은 뒤쪽 상단에 있는 조절바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뻑뻑하지 않아서 아이들도 손쉽게 조절이 가능할 것 같네요. 독일 측면 안전 테스트인 ADAC를 1점을 획득하며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점수는 낮을수록 더 안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시트 옆부분을 보면 이게 뭐지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에어 프로텍션 시스템으로 1차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랍니다. 이 측면 충격 보호 장치는 항상 오픈되어 있는 게 좋다네요. 혹시나 자리가 조금 좁다거나 옆 사람에게 닿는다면 닫을 수 있게 설계되었네요. 뒤쪽을 보면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오래 앉아 있어도 답답함이 조금 덜할 것 같네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니 KC 인증마크도 꼭 확인해야겠죠? 엉덩이 시트는 3단계로 깊이 조절이 가능해 아이들이 앉아있을 때 불편하지 않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트 아래 부분에 조절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아이소픽스를 꺼낼 때나 차량 시트에 맞출 때 사용합니다.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넣어 보관하면 되니 자동차 시트 망가질 일도 없고 편하겠네요. 아이소픽스에 관한 설명은 차량에 직접 설치를 하며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시트를 결합해 볼게요. 위아래 부분을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굉장히 간단하게 결합할 수 있어요. 위아래 카시트를 끼운 후 살짝 힘을 주어 등받이를 세워줘야 해요. 저도 처음에는 부러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소심하게 했는데 조금 강한 힘을 주어 누르니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결합되더라고요. 시트 깊이 조절은 결합을 하고 나서 해보니 확실하게 변화가 잘 보이네요. 조금 작긴 하지만 팔걸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팔을 얹어두면 될 것 같아요. 시트 재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전체적으로 살짝 쿠션감이 있는데 엉덩이 부분과 등 부분 그리고 얼굴이 맞닿는 헤드레스트 부분에는 조금 더 폭신하게 쿠션감이 들어가 있네요. 시트 분리는 엉덩이 시트 아래부터 해주면 되는데요. 똑딱이가 있어 하나씩 열어주면 금세 분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는 판 같은 걸로 끼워져 있는데요. 판을 살짝 빼주면 금세 분리가 되네요. 끼울 때는 판을 요 틈새에 끼워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등받이 시트에도 요 똑딱이를 잘 찾아 빼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고리에 걸린 고무줄도 빼주시면 분리가 된답니다. 저희 3세 막둥이 아가가 앉아보았는데요. 아직 듀얼로 카시트를 사용하기엔 무리지만 3세의 아가가 앉아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 보이네요.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사용할 때 팔걸이 사용이 더 편해 보이긴 하네요. 이번에는 11살 첫째 아이가 앉아보았는데요. 그냥 앉아있으니 굉장히 좁아 보이네요. 헤드레스트를 올려 머리 높이를 맞춰주고 엉덩이 시트를 조절해 길이를 확장해주니 아까보다 확실히 편해 보이네요. 카시트 의문아이는 만 6세지만 키 145 이하의 아이들이 어른에게 맞춰진 안전벨트를 하면 불편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니 적합한 카시트 사용은 필요한 것 같아요. 카시트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항상 신랑이 설치를 했었기에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요. 차시트 고정거리와 아이소픽스를 딱 소리나게 연결만 해주면 되니 아주 간편하더라고요. 아이소픽스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영상관 같은 빨간색, 아이소픽스가 올바르게 체결되었을 땐 초록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아이소픽스 체결을 완료했으면 카시트가 뜨지 않게 조절해 줍니다. 카시트 등 각도 조절은 차량 시트에 맞춰 장착 전에 해줘야 합니다. 헤드레스트와 시트 조절로 아이에 맞게 조절해 주었어요. 꼬불한 길을 지나 안전벨트를 걸어주고요. 조이지 않게 안전벨트를 채워주면 되네요. 벨트가 아이 목에 걸리지 않아서 조금 더 편해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과 어깨 시트 확장이 따로 조절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성비 좋고 무게 가볍고 안전성도 보장되고 디자인과 컬러도 이쁜 조이 듀얼로 카시트 저는 감히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힘빠이!